광진구청이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미숙이 관련 부정의 주된 이유였다는 건데요. 의원들은 단순히 업무 미숙이라고 하기엔 부정 사실이 너무 큰 데다 윗선이 개입한 증거가 있는데도 직원들의 잘못으로만 돌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광진문화재단에 관한 광진구청의 감사 결과입니다. LED 전광판 설치와 관리 부적정, 수의계약 시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 26개의 지적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군은 이 같은 비위는 직원들의 업무 미숙이 주된 이유였다며 과실이 중한 직원 2명에 대해서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감사 결과가 지극히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그간 행감 조사 특위에서 밝혀진 사문서 위조 의혹과 적자에 허덕이는 파와트 팩토리 사업, 특정 업체와의 유착 관계 등이 구청 감사에서 완전히 배제된 이유를 따졌습니다. 분명히 중간 보고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서 이런 감사를 하셨는데 저희 본 의원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부정의 이유를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만 치부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 윗선이 개입한 녹취와 정황이 버젓이 있는데도 사장과 본부장이 징계를 받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정황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감사를 하시는 건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모든 책임을 직원들한테 돌리게 됐는지, 직원 업무 미숙 이렇게 몰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니면 몰려고 했던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의 한 관계자는 사장의 부정을 지적하면 이사장인 구청장의 부정까지 거론될 수 있어 징계 대상을 일반 직원으로만 한정했을 것이라 귀띔했습니다. 한편 광진문화재단 조사특위는 구청 감사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조만간 검찰 측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